저희 SBS가 제천 스포츠 화재 사건 당시 초기 18분 동안 소방관들이 주고받은 무전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문제였던 건지 잡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무전이 먹통이니까 구조도 제대로 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119 상황실이 첫 무전을 한건 신고 3분 뒤인 3시 56분입니다. 출동대는 신속히 출동하시고 신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시 2분 상황실과 현장의 무전이 엉킵니다. 제천 구조대 여기 국사. 상황실의 무전 호출엔 잡음만 되돌아왔습니다. 이때는 이미 불길이 2층을 집어삼킨 상황. 2층 희생자와의 통화는 4시 16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무전은 4시 20분까지 18분간 먹통이 됐습니다. 2층 희생자들이 생존해 있었을 골든 타임을 날려버린 겁니다. 그 사이 상황실과 현장은 알아듣지 못할 교신만 9차례 시도했습니다. 무전이 다시 통하기 시작한 4시 20분 이후에도 건물 밖에 매달린 사람을 언급할 뿐 2층 수색에 대한 무전은 없었습니다. 상황실과 현장 지휘자가 무전 대신 휴대전화로 통신한 탓에 2층 상황은 구조대 전체에 빠르게 전달되지 못한 겁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충북소방본부의 경우 매일 실시해야 하는 무선통신망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